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임승관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82명이 증가한 총 19,145명입니다. 도내 1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79명, 그리고 해외 유입 관련은 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4명으로 29.3%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46.3%인 38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관련 확진자는 7.3%인 6명입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2명으로 전주 175명 대비 53명 감소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평균 33명으로 전주 42명 대비 9명 감소했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일평균 25명이었습니다. 전주 41명 대비 16명 감소한 결과였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재 어린이집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어린이집 교사와 가족 등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어린이집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 원생 3명과 교사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확진자는 6명으로 확인됩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하여 어린이집은 운영 중단 조치하였으며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조치 후 모니터링 중입니다. 김포시 소재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24일까지 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25일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총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직원 및 관련자 91명에 대해서 검사가 실시되었고, 26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5명, 직원 5명, 가족 5명 등총 25명입니다. 해당 주간보호센터는 폐쇄 조치하였으며,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66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상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1월 2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46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53.5%인 880병상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2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9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47.9%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8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와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1월 25일 18시 기준 658명이 입소해 23.1%의 여유로운 가동률을 보입니다.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196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에서의 사업 수행 준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치할 접종 센터는 전국 총 250여 개소입니다. 접종 센터는 행정구 기준으로 한곳 이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최소 42개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후보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접종센터는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예방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를 센터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하여 지정한 병의원과 그 외 질병관리청의 기준에 맞는 기관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2,700여 개 기관을 후보지로 지정하여 위탁 의료기관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인력 협조를 받기 위해서 민간 부분과 협력할 경기도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 경기도 간호사회, 경기도 병원회 등 관련된 유관단체,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준비에 있어서 경기도 예방접종 추진단 산하에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전략 기획단을 민관 협력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 접종 준비에 있어서 경기도가 특별히 준비하는 일입니다. 전략 기획단은 관련 전문 교수, 역학조사관, 공공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으로 구성되고, 백신과 관련된 과학적 논의, 그리고 경기도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사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와 더불어 가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월 25일 경기도가 지정한 일반 환자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작년 12월 1일 대비 22.9%포인트 감소한 56.6%로 241 병상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같은 날 대비 32.7%포인트 감소한 53.0%로 32개 병상이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3차 유행 당시 위험은 단순히 확진자 수 폭증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치료 자원이 모자라서 2차, 3차 감염이 늘어나는 단초가 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취약한 건강 상태의 어르신들이 병세가 악화되거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추가 사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3차 유행의 위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좀 여유가 생긴 의료병상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마련된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많은 시군들, 그 안에 속한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 확보 과정 또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같은 취약기관에서 격리 중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 주체들은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생업의 곤란과 고통을 감수하였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크게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더 많은 의료 자원을 확보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의료 자원 TF팀을 구성하여 1월 22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월 2회 정기회의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감소세를 꾸준하게 유지해내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인내하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뒤따른 여러 방역 지침들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곤란한 경우 실내와 실외를 분문하고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